굉장히 아끼긴 아끼나. 그러네, 그러네. 영지 씨가 선물한 옷도 마르고 닳도록 입는다고. 진짜? 그래요? 어떤 거, 어떤 거? 10년 전에 네. 이제 저 한창 배고플 때 언니는 진짜 한창 너무 바쁠 때 아니, 너무 바빴을 때인데 이제 언니 생일 파티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아무리 모아도 한 3, 4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무슨 선물을 사갖고 가지? 초대는 받았는데 6시 약속이면 막 8시까지 헤맸나 봐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 왜냐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래서 그 고속터미널에 가면 5천 원, 만 원 하는 지하상가에 티셔츠 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도 그나마 한 3만 5천 원이면 비싼 축에 드는데 가디건을 사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포장을 예쁘게 한 거예요. 포장지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갔는데 어머 우리 영지가 이거 사줘가지고. 그리고도 이제 저희 같은 미용실 다니니까 우리 막 헤어 이제 스태프들이나 원장님들이 윤정 씨 그거 또 입고 왔다? 막 이러면서 내가 언니 그거 사줘갖고 너무 창피했잖아. 아니야 어제도 또 입고 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언니가 어떤 면이 있냐면 언니가 뭐 1차, 2차 사주잖아요. 막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근데 이제 3차 뭐 국수 정도? 제가 이렇게 뽀글뽀글 사주면 지나갈 수도 있는데 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영지가 이걸 사준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굉장히 저를 높이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언니 만나러 가는 길은 되게 마음이 가벼워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줬어도 언니 크게 봐주니까 언니 만나는 건 행복해. 그래서 더 언니한테 의존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딱 10년이 지났으니까 선물을 좀 주고 아, 진짜. 와, 서프라이즈네, 서프라이즈. 네.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좋았네, 뭐지? 이게 베이커요. 근데 베이컨 가려주시고요. 아유, 이거 야, 진짜 베이컨이네. 진짜로. 그거네. 이게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머나! 포장도 더 이제는 좀, 드려도 뜯어도 되는 거야? 아, 뜯어도 되는 거야,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이거 진짜 명품인데? 진짜 또. 나한테 그냥 난리 나는 명품이야. 아, 가을 거, 겨울 거 굉장히 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러 의상도 이렇게 가디건 입고 왔는데. 근데 언니가 자기 거 잘 안 사 입고 막 이러거든요. 맨날 이제 의상 입고. 아유, 예쁘다. 야. 아이고. 편지도, 야. 편지도 있어. 야, 이쁘라, 제가 이쁘라. 그때 그거랑 너무 다르지 않니? 수습겠습니다. 아, 아유 결혼식에 이걸로 나시면 되겠네. 영지 때문에 남의 털 있네요. 아유 편지 있어요? 편지야? 어 편 아니 있어. 또 편지 써. 아유 뭐 처음에. 교환권인 줄 알았네. 아유 교환하려고? 아니 편지 안 쓰는 스타일이니까. 아 저희 약간 여자 친구들 안 갖고 남자 친구들처럼 막. 아, 또 강아지 풀을 붙였어? 어 가을이잖아. 아 무슨 나 막 그런 거. 나 네 글씨를 처음 본다 영지야. 이거 봐요. 모르겠어 어떻게. 어머나 내 하나의 장스타 사랑하는 우리 형님 제가 형님을 모신지도 불도 모셨대요. 모셨지네. 15년이 되어갑니다. 꼬깃꼬깃 비상금으로 행님 생일 선물이라고 드렸던 카디건 10년 동안 아끼고 입어주신 거 참 감사드리고 그 마음이 늘 고마웠어요. 작은 거 하나도 늘 안아주셔서 헤아려 주셔서 그 마음으로 채워지고 다져지는 동생입니다. 이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진 새 카디건입니다. 또 아껴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아, 영재야. 따뜻하다. 왜 그래?